또도스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레미 셰프의 요 스타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스타박스는 보통 박스와 다르게 요 부분이 이렇게 둥그러워서 그래서 좀 신기한 모양입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물건을 넣고 다녀도 좋습니다. 그리고 요 부분이 고정돼서 이렇게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. 자, 처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변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피고, 자, 반대도 똑같이 요 밑에 있는 요 변이 요 위에 있는 요 변에 오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피지 말고,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여기 있는 요 점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아니면 요 변이 요 가운데 요 선에 오도록, 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뒤집고, 자,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요 부분에다 손을 넣어서 요두 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. 자,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꼭지점이 요 선에 닿도록, 자, 이렇게, 자, 이렇게 접을 겁니다. 근데 여기에 삼각형이 있습니다. 삼각형. 자, 지금 요 부분에, 자,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.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살짝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근데 웬만하면 요 변과 요 변의 길이가 같도록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번에는 요 꼭지점이 요 점에 이렇게 닿도록 저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뒤집고, 자, 이번에는 요 뒤에 있는 요 변의 기준을 해서 요 부분에 이렇게 앞으로 요 부분의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에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까지 했다면, 자, 이번에는 요 변이 요 선에 오도록, 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정확하게 접었다면 요 점과 요 점이 닿을 겁니다. 근데 안 닿아도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돌리고 여기도 똑같이 요 변이 요 변에 오도록 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피고, 자, 여기도 피고, 자, 여기도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의 퍼켓을 살짝 열어서 이 부분의 퍼켓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 있는 요 부분, 자, 다시 보여주겠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
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벌려서, 자, 요 부분만, 요두 부분이 이렇게 접으면 안 되고,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살짝 요 부분을 이렇게 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. 되게 살짝 헷갈릴 수도 있어요, 요 부분이. 저희도 똑같이 요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 마지막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러면 자,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이제 요두 부분은 이렇게 같이 모으고, 여기도 똑같이 요두 부분이 이렇게 같이 모아서 자, 이렇게 해주세요. 그리고 요 부분을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접었습니다. 자, 여기도 똑같이 요 선에 따라서 요 부분을 앞으로 접어주세요. 돌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을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 접는 겁니다. 자,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었습니다. 자,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요 부분이 끝까지 갈 때까지, 그러니까 끝까지 요 점과 요점 사이를 요 기준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이 부분이 이렇게 더안 가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. 최대한 당겨서 해주면 좋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다시 자, 이 부분을 펴고 이 상태로 이렇게 모으고 여기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넘겨주세요. 자,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그리고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접었다면 자,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자, 이 상태로 이두 부분을 이렇게 펼치고, 자, 여기도 이두 부분을 잡고, 이렇게 펼치고, 자,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부분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안을 이렇게 펴주세요. 자, 손을 넣어서 이렇게 안을, 이렇게. 자, 한 손가락만 넣어도 이렇게 펴집니다. 여기서 이렇게 벌리면서 피면 더잘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부분에 살짝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, 그때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말아서, 뭐,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도 됩니다. 자, 펜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. 자,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자, 나머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아 올리면 자, 이런 느낌이 납니다. 자, 어때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교 숙제를 함께 배우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